네가 사진을 볼 때, 근데 어떤 사진? 너 여자친구가 너에게 보여준 사진을 볼 때, 그녀의 핸드폰이나 폰에서 너는 알아차리는데 누가 사진에 있는지 알아차리니 또는 어디서 사진이 찍혔는지 먼저 알아차리니. 윗사람은 어떤 것이 든지 네가 무엇을 어떤 것을 먼저 보든지 간에 그 관점은 반영하는데 너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뭐 없이? 의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이 다른 관점은 존재하는데 무엇 존재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차이로서 존재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룹, 특정한 이웃의 마을, 도시의 또 시골의 사람들의 그룹은 또한 가지는데 놀라운 유사성을 갖는 거죠. 그녀의 책에서 제목이 붙여진 이스트 및 웨스트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 삽입 네,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그리고 독일로 이주했는데 그가 16살 때 이주한 이 사람은 시도하죠. 뭐라고 시도해?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삽하고요. 동사하실 땐 관점을 뭐의 관점? 그녀의 동양과 서양의 유산에서의 관점을 설명하고 묘사하려고 시도하죠. 다른 맥락에서 뭘 통해 눈을 사로잡는 샤파를 통해서 그들은 보이는데 뭐처럼 보이냐면 새로운 어떤 친근한 토론을 여는 것처럼 보이죠. 뭐에 대한 본질의 차이의 본질에 대한 근데 뭐사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사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룹이나 커뮤니티 사이에서의 차이의 본질에 대한 토론을 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은 뭐다? 사파이다. 두 개의 다른 접근에 대한 사파이다. 투는 전치사라서 아이디부터고요. 무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보여주죠. 직선을 보여주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보여주는데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도마니 구불불한 길을. 하지만 그 엔더바인지 마침면마다 그림은 둘 다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간단히 용어해서 과정,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시작과 끝을 갖죠. 왼쪽에서 가장 직선의 길이 성취할 수 있는데 목표를 성취할 수 있죠. 네, 뭘 가지고? 네, 에세이에서 보여진 가능한 적은 에너지의 소비와 함께 오른쪽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보이는데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의를, 관심을, 모전에 같은 목표에 도달되어지기 전에 위치 좋아요. 그것이 이유인데 위치가 아무 전체권이 있고요. 그것이 이유인데 길이 덜 직접적인 이유인 거죠. 네, 강조가 있니 어디 있니 최종 결과에 있니 또는 과정에 있니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는 소중하게 여기니 효율성을 소중하게 여기니 철저함을 소중하게 여기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달려있는데 특성, 뭐의 특성? 개인이나 관련된 개인이나 관련된 공동체의 성격과 특성에 달려있다. 네. 다음에 왼쪽에 있는 얼굴에 너의 얼굴에 있는 표정이 정말로 보여주니 의지도 어떻게 네가 실제로 느끼는지 보여주니 모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또는 너는 종종 숨기니 너의 진정한 감정을 근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주인은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뭐에 따라서 맥락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몇몇 사람들은 고려하는데 뭘 고려해? 조심스럽게 고려하죠. 이것도 역시 인지도 어떻게 그들의 감정이 보여주는 것이 이해 해석되어질지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해석되어질지를 고려하는 거죠. 학생들은 네, 아마도 경험했을 것이다.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을 것이다. 뭐에? 큰 시험에 의해 만약 니카가 남아있는데 침착하게 남아있다면 그녀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이후에 그녀의 시험에서
반면에 맥프라이드는 70%를 받고 그 울었다면, 실망이 울었다면, 그렇다면 각각의 그들의 얼굴에서의 그 표정이 보여주는 걸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를 보여준 걸까? 니카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 네, 메이크사의 동사, 만들기를, 맨프레드와 기분 나쁘게 느끼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녀는, 숨기려고 하는 거죠. 뭐를? 킨 기쁨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녀의 느끼는, 뭐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쿨하게 됨으로써. 하지만 맨프레드는, 네, 단순히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줄 거야? 그가 느끼는 걸 보여주겠죠. 그 순간에. 네, 불우한 사람은 아마 비판적이겠죠, 니카에게. 그리고 맨프레드의 이해. 왜냐하면 맨프레드는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니카는, 네, 정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맨프레드는 정직하기 때문이죠. 진심하기 때문이죠. 반대가 아마 사실일 겁니다. 레드에 대한 관점에서는 니카는 존중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반면에 맨프레드는, 네, 사역동사 또 역시 만들고 있는데 반 친구들이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간단한 방식, 네, 이런 차이를 보는 간단한 방식은 물어보는 거죠. 이 부모인지 아닌지죠. 더 중요한지 아닌지, 뭐한 게. 네, 레사역동사에서 또 나왔죠. 네, 그들의 감정이 보여지는 게, 정직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 아닌지, 또는 뭐인지 아닌지, 더 중요한지 아닌지, 뭐하는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네. 이런 관점, 소셜, 사회적 예절에서의 관점, 모였을 때, 주업과 기동 생략, 반복되어졌을 때, 이런 관점은 아마 되는데 뭐가 될까? 보통의 문화적인 관습이 될 것입니다.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지. 네, 밑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죠. 다른 관점을 보여주죠. 왜? 어떤 사람의 역할에, 사회에서의. 개인이 더 중요한 걸까? 모처럼 왼쪽의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개인이 중요한 걸까? 또는 그룹이 더 중요한 걸까? 보여지는 것처럼 계속 주어 플러스 비중을 선택된 거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여진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보는데 어디서? 그룹의 맥락에서 그들 자신을 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해? 더 커다란 전체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죠. 또 분사군이지? 그러면 놓는데 중요불성은 어디다 놓는 거야? 조화와 관계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조화와 관계에 있는 거죠. 아마도 뭐하면서, 뭘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인지와 인정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강조하겠죠. 뭘 강조할 거야? 개인의 재능과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겠죠. 네, 두드러지는, 어두워서, 그룹에서 넘어서 두드러지는 개인 능력을 강조하겠죠. 만약 그룹 멤버들이 가지고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가 제안을 할까? 그 아이디어를 그룹에게 제안해야만 하는 걸까? 불우한 사람들은 아마도 칭찬받겠지. 뭐한 거에 칭찬받을 거야? 창의성을 갖는 것에, 뭐하는 창의성? 만드는데, 목표를 더 도달하기 쉽게 만드는 것에, 만들기 위한 창의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받겠죠. 반면에, 레드한 사람은 아마 고려할 거야. 뭘 고려할 거야?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영향을 줄지, 그룹의 역학에 영향을 주고지를 고려하겠죠. 그리고 고려하겠죠. 뭘 고려할 거야? 마찰의 가능성, 모사의, 멤버, 그 변화의 동안에 멤버들 사이에서의 마찰의 가능성을 고려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일지라도, 차이가 모일지라도, 만드는 것일지라도, 각각의 문화를 독특하게 보호라도 형성하게 되지, 독특하게 만들지라도 그들은 또한 뭐냐면 장벽이 될지 모른다. 전치사라 사이인지 모에 대한 장벽, 이해를 위한 장벽이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의 책은 모에 대한 게 아니야, 순위를 내비하는 게 아니야. 문화적 차이를 모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 책은 만들어진 건데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거야. 뭐 보여주려고?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도 더 쉬운데 뭐 하는 게 쉬워? 우리 문화를 생각하는 게 쉽죠. 뭐처럼?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 문화를 생각하는 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문화를 생각하는 게 쉬운 거죠. 개인이 어떤 사진관을 사용하는데 뭘 사용해?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죠. 포착하기 위해서, 뭘 포착하기 위해서. 이것도 what 이렇게 연결된 거에 전혀 느끼게 가장 중요한 부분, 장면의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서 네, 다른 방법을, 다양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것은 조명이거나 또는 앵글인 거죠. 각도죠. 네. 또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또는 클로즈업으로 해야 되는지 와이드 샷이도 좋을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문화의 이해는 뭐로부터 오냐면 오픈되는 거로부터 오는 거죠. 아이디어에 오픈되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 차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아이디어죠. 네. 근데 뭐부터? 같이 놓는데, 다른 삶의 다른 측면에, 이것도 다시 해볼게. 뒤에서 볼게요. 삶의 다른 측면에 가치를 놓는 것으로부터의 차이가 올지 모른다는 그 아이디어에 오픈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문화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온다. 이런 얘기죠. 끝났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